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VT입니다.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만큼 오늘 실적에 따른 주가 변동성을 꼭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지난해 전체 매출은 2,955억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3%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455억 원을 기록을 해서요. 전년 대비해서 93% 이상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사실 전망치보다 소폭 하회했습니다. 200억 원대 아래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오늘 시장의 우려점으로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VT의 주가는 1%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실적을 봤을 때는 좋았습니다. VT 측에서는 화장품 사업부와 자회사인 큐브엔터의 성장으로 호실적을 낼 수 있었다라고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VT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하이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엔터사 최초로 연 매출이 2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매출은 2조 1천억 원대를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22.6%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 2,958억 원대를 기록을 해서 전년 대비해서 24.9%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참여형 매출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1조 4천억 원 가깝게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51.4%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비참여형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어들긴 했지만은 이렇게 참여형 매출이 늘어난 것은 꽤나 긍정적입니다. 이 참여형 매출에는요, 콘서트가 포함이 되게 되는데 하이브 측에서는 슈가 투어와 세븐틴 투어 등이 성과가 반영됐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이브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의 최윤명 회장과 영풍그룹의 장형진 고문의 갈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고려아연 측에서는요, 영풍 측이 배당 확대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앞서서 영풍 측에서는 한 주당 1만 원의 배당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려아연 측에서는 이미 높은 배당 성향을 유지를 하고 있고 주주 환원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배당을 제안한 대로 가지고 가게 된다면은 오히려 주주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계에서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본격적인 표 대결이 전망된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주가의 변동성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태영건설 관련 뉴스입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60억 원의 어음을 형식적인 부도 처리를 했다라고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태영건설 측에서는 절차상의 기업 어음을 부도 처리한 것뿐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상환 유예 채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기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기업 어음을 부도 처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례에 따라서 부도 처리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다만 최종 부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나 4월 11일 기업 개선 계획 때 처리 방안을 앞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태영건설의 주가를 오늘 시장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